물론 네.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정도는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2주 동안에 아마 불안감은 좀 더 시장에서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2주 동안 지금 국경을 봉쇄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유럽 일부 국가도 지금 경제를 다시 이제 닫는 일부는 닫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 심리는 아마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오늘 아마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돼서 어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향후에 그 뭐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최근에 그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출근을 많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재택으로 다시 일부는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택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오늘 관심주는 이제 알서포트를 갖고 왔습니다. 뭐 원격 뭐 지원 제어 솔루션 업체입니다. 뭐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3분기에 뭐 매출 111억에 그다음에 영업이익 33억 뭐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 재확 확산 시에 이제 재택근무 수요가 다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 이제 가상 오피스 사업에 이제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도 같이 엮일 수가 있다라는 게 아마 지금 뭐 재택 관련 쪽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메타버스로 가상 오피스라면 이쪽으로도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 9,500원대까지 이제 올랐는데 한 뭐 지금 가격에서도 뭐 단기 조금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11,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손절은 7,500원대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재택 관련주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알서포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소저가 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최근에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주 투자해봐도 될까요? 네, 뭐 저는 환경 관련된 종목을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권이 최근에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톤당 70유로를 뛰어넘는 거의 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이 계속 기후 위기 관련해서의 그 대응이 계속 적극적으로 되어 가는 게 좀 있고 거기다가 그 코로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오히려 탄소 배출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의 어떤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서도 뭐 기온, 이상 기온 이런 부분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듯이 다시 뭐 석탄 발전이라든지 전통 화력 발전 쪽으로 좀 이전되는 게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탄소 배출권이 오른다고 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내년에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뭐 후성 같은 경우 미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도 있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흐름들도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쌍용 CNE 같은 약간 시멘트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탄소 배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그 공장 보수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놓은 기업들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좀 노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KG ETS 같이 약간 이제 올해 좀 이슈가 되다 좀 말았는데 좀 그 쓰레기 처리,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SGC 에너지와 쌍용 CNE 그리고 KG ETS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공략주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오늘 저는 하이닉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네. 지금 오히려 상승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오미크론 이슈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뭉개뜨릴지 아니면 뭐 그냥 심리적으로 한번 흔들고 다시 반등 줄지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단순하게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서 모두 현금화하시기보다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 조금 더 강화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런 눌림목에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서 하이닉스 선정을 좀 했고요. 말씀드린 계속 뭐 그전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D램 가격이 4분기에 상당히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IT 기기가
생산이 지금 다시 재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뭐 메타버스나 이제 NFT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브형 PC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돼서 어떤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좀 더 키울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시가 자체가 좀 11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해서 지금 다시 반등을 줬는데 저는 일단 현재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11만 초반 정도 전후로 해서 어떤 매수가를 타진해 보시면 오늘 내일 중에 타진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한 13만 원 정도 손절가는 일단은 최근에 형성되었었던 그러니까 10월, 11월 중순 정도까지 지지가 되었던 10만 5천 원을 얼트 지킨지를 체크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흐름을 체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관심주로 SK하이닉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